아니, 근데 선생님, 뭐, 저 윗세계에서는, 뭐, 조상님들 내려올 때가 자기 기일이라며요. 근데 우리가 아무 때나 가면은 뭐, 이렇게 만날 수가 있나요? 뭐, 못 듣잖아요? 어차피. 막, 이런단 말이야. 근데 갔다 온 흔적은 남아. 흔적이야? 어떤 우리 흔적? 자손이 갔다 온 흔적은 남는단 말이지. 그, 당장 말씀은 못 드려도 저 위에서는 본단 말이지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왜 이제 선생님께서 그 예전부터 이제 그 공동말리지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셨잖아요. 네, 마일리 좋아요. 그잘 어떤 정말 잘 되는 잘 풀리는 집에는 공동말리지를 이제 뭐 많이 쌓였다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쌓고 아무튼 그잘 되는 집에 좀 특징을 좀 알고 싶은데요. 내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. 마일리지, 이거 공동마일지, 윗대에서 공동마일지를 뭐 많이 싸는 게 있어서 이 자손이 지금 그 마일리지 써먹고 있는 중이야. 막 얘기를 하잖아요. 선생님, 저 집은, 아씨, 뭐 그렇게 크게, 응? 쟤 같은 경우에는 뭐 재산도 뭐 그렇게 뭐 딱히 뭐 이렇게 지냈다 안 지냈다고 하는데도 뭐 이런 데잘안 다니고 막 그러는데도 뭐가 저렇게 일이 잘 수술수술 풀려요. 막 그래. 근데, 그게 그 자손의 윗대에서 쌓아놨던 마일리지들이 있단 말이지. 어른, 그러니까 돌아가신 조상님들 잘 공경을 하고, 묘소도 성묘도 잘 하고, 뭐, 그다음에 이제 기제사도 잘 지내고 이러는 분들, 그리고 조상님 전에 불도 이렇게 이런 데다가 좀 켜놓고 이렇게 막 빌던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쌓아놨던 그 마일리지를 지금 이 자손이 써먹고 있는 거야. 지금 현재는 좋아. 근데 그 마일리지가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? 그쵸, 그쵸, 후보가 되겠죠. 그전 소모가 되잖아요. 근데 위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어, 이 자손은. 마일리지가 있는 데다가 또 내가 또 어르신들이 예전에 하던 어르신들이 하던 것처럼 쭉 이렇게 이어서 하고 있어. 마일리지가 쌓여 있는 데다가 내가 또 마일리지를 또 쌓고 있네. 그러면 왜 3대가 잘돼막 그런 집도 있잖아요. 맞아요. 그게 맞아요. 내가 마일리지 쌓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막 이래. 근데 내가 항상 하던 말이다. 기재사만 잘 지내도 너는 이런 데올 필요도 없어. 하고. 그리고 무슨 일이 있거나 꼭 무슨 명절날에만 그렇게 성묘 찾으러 다니지 말고, 진짜 무슨 내가 무슨 중요한 계약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할때 부탁드릴 분 어딨어. 본인네들 조상님도 어르신들밖에 안 계셔. 맞잖아요. 그리고 한 번씩 시간이 날 때마다 성묘 이렇게 갔다 오시고, 내가 그러잖아. 맑은 술이랑 포 하나씩만 들고 가라고. 많이 차려 갈 필요도 없다고. 아니, 근데 선생님. 뭐, 저 윗세계에서는, 뭐, 조상님들 내려올 때가 자기 기일이라며요. 근데 우리가 아무 때나 가면은 뭐, 이렇게 만날 수가 있나요? 뭐, 못 듣잖아요? 어차피. 막, 이런단 말이야. 근데 갔다 온 흔적은 남아. 흔적이야? 어떤 우리 흔적? 자손이 갔다 온 흔적은 남는단 말이지. 그, 당장 말씀은 못 드려도 저 위에서는 본단 말이지. 산소에 네. 근데 뭐 일명 뭐 산소탈이라 그러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산소탈 같은 게뭐 아까 방금 이제 이런 풀이나 이런 것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속안에 뭐 물이 네. 흐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되게 문제가 생긴다고도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산탈. 이거 산탈도 다루려면 좀 시간 걸리는데요. 다음 주에는 산탈로 오면 되겠다. 어쨌거나 오늘은 마일리지 쌓는 거 좋은 얘기하다 갑자기 왜또 탈이야? 감독님. 진짜 화해한 얘기하고 있는데. 저기 산탈은 제가 다음 시간에 찾아뵙고요. 갖고 올 거고요. 오늘은 공동 마일리지 쌓는 방법. 내 조상님 묘소라도. 묘소라도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갔다 오고, 흔적은 남는다.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려요. 근데, 선생님, 저는,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다 돌아가셔갖고, 지금은 제가 왕래도 한참 안한 지도 오래됐고요. 몇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, 아니면은 물에서 이렇게 무슨 물난리가 나셔갖고, 물에 이렇게 떠내려 가셔갖고, 시신도 못 찾았어요.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, 이런 데 와서 조상님 전에 불이라도 좀 켜놔. 그럼 어쨌거나, 이러한 자손이, 여기 이런 분의, 불한 분 영가한테 이렇게 불이라도 밝혀놨다. 광명밖에 이 자손도 불좀 많이, 불 밝혀서 많이 좀 도와줘라. 저희네들이 대신 얘기는 할수 있잖아. 그쵸. 맞잖아요. 정말 내가 몇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옛날에 이렇게 가셨으니까 이북에 있어. 내가 찾아갈래도 갈 수가 없어.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. 그분들은 내가 뭐 북한 갔다 오라고 꼬마 털 거야. 그쵸. 맞잖아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
안타깝게도 저희 힘 빌려야 되는 건 맞고요. 맞는 건 맞는 거잖아. 맞아요.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일리지 많이 쌓아놓고 계시면 하나하나 좀 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요? 그러니 내 조상님 전에 열심히 한 번씩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공동 마일리지 많이 쌓으세요. 그러면은 세상에 안 도와주는 조상이 없어. 맞잖아. 코로나 시국에도 내 조상님 전에 좀 많이 빌어봐봐. 빌고 나면은 난 코로나 절대 안 걸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산탈 갖고 오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